일시주는 폭설로 메트로 밴쿠버 고속도로에 대해 필수적인 여행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트로 밴쿠버 운전자들은 지난 화요일 폭설로 악몽 같은 통근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릴 예정이므로 고속도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라이브 비씨는 오늘과 내일 주요 고속도로에서 필수적인 여행을 제외한 모든 여행을 금지하는 공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하이웨이 1번, 10번, 13번, 17번을 비롯해 메트로 밴쿠버 거의 모든 지역 하이웨이에 해당됩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부터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것이며 시속 40km의 돌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더 네트워크는 앞으로 7일 중 4일간 눈이 더 내릴 것이며 다음 주에는 5cm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